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하는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 선물도 좋죠. 세갑 요 세 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추석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니까 마이크가 떨어지네요. 괜찮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집니다. 전쟁입니다 하니까 마이크가 떨어지네. 이재명이 핵심 비서, 그 변호사 사무실부터 쭉 따라다닌 그 비서 있죠? 그 비서가 문자를 올린 거,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노출이 됐는데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랬어요. 천하의 이재명인데. 왜냐면 권성동 문자 노출 사건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 자기가 조심할 텐데, 이거를 일부러 깠다. 이거는 이제는 전쟁이라는 소리를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자기가 일부러는 얘기 안 하고 비서한테 온 거를 까면서 개딸들이여 전쟁 준비하라. 민주당 지지자들이여 전쟁 준비하라. 나를 보호하라. 내가 검찰 소환당했는데 내가 검찰 소환당하지 않게 나는 불출석할 테니까 여론전으로 나를 보호해달라. 시끄럽게 해달라. 그러면 나는 검찰에 안 가도 되고 죄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작전 같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라고요? 천하의 이재명인데.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렸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봤잖아요. 전쟁입니다. 그 문자를. 그런데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다급한 문자인 전쟁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권성동이 찍은 강기훈 누구 위에 채널A에 방송 나가는 캡처 화면인데요. 요거 보이면 언제인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권성동이 문자가 노출되고 한참 파장이 일을 그 당시입니다. 노출된 다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어떤 기자가 이재명을 찍었는데 이재명은 그 노출 방지 그 필름을 부착한 거예요. 시커멓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막에 휴대전화 논란에 이재명 사생활 보호 필름 부착 이렇게 자막까지 나갔잖아요. 그리고 요거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자막이 나가는데 채널A의 뉴스 프로그램이 있죠. 검은 화면에 안 보이는 휴대전화. 이 발빠른 대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권성동이 그 문자 노출 사건이 있은 뭐 그 무렵이에요. 그 하루 이틀 후인지 그 다음날인지 하여튼 그렇겠죠. 이렇게 검은 화면에 안 보이는 휴대전화. 발빠른 대처 이랬죠. 그랬는데 이번에 선명하게 노출이 됐다. 그때는 시커멓게 안 보였는데? 그 왜 이러십니까? 이재명의 작전이죠. 지난달이에요, 그게. 권성동 노출 사건. 이게 지난달에 아마 그랬을 텐데. 사생활 보호 필름 부착으로 안 보이던 이재명의 액정 화면이 어제는 기가 막히게 선명하게 기자에게 노출됐다. 이러면 이거 의도적 아닙니까? 야, 나 진짜. 와, 나 진짜.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게 이재명이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요 임기응변 가만히 있어. 요 문자를 내가 입으로 전쟁 성포를 하면 거시기 하니까. 이거 봐요. 벌써 이 손가락 하며 이렇게 가리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손가락을 다 여기 봐라. 위에는 휴대폰을 위에는 이렇게 가리고가 아니라 위에 이렇게. 아니 이거 휴대폰 제가 할게요. 이걸 가리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사진 보세요. 이렇게. 어이구, 내 꿈 노출될라. 야, 졌다. 졌소. 이재명 대표님, 내가 졌소. 유윈. 우리 이 정도 이 작전 못 쓰잖아.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또 어떤 그 캡처하면 쭉 하더니 문재인에게 양상 갔다가 밥 거절당하고 표정 썩은 표정 지은 거 영상 또 잡아 올리셨네. 그러면서 그 밑에 영상 설명에는 가짜 총각 머리를 썼네. 액정 화면 머리 썼다. 야, 보통 반대잖아요. 누가 문자 누출 사건이 벌어지면은 액정 화면을 그때 쓰잖아요. 근데 액정 화면을 제끼고 봐라 이놈들아 전쟁 선포야. 그냥 소환한다고 그냥 안 나가긴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온 나라를 그냥 복근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민주당 뭐 그냥 전쟁 선포다. 대변인서부터 막 정청래 막 지저대고 전쟁이라고 그러고 개딸들 난리 났지만 전쟁이라고 그러고 온 나라가 전쟁. 그럼 뭐예요? 자기를 찍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용히 소환당했다고 가만히 뉴스가 터지고 이러면은 죄인처럼 자기가 되는데 검찰에서 발표하기 전에 소환 통보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까버린 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인가 막 뭐야 전쟁 지저대 정청래 막 지저대고 막 난리나. 이게 문자의 위력입니다. 이재명 문자의 위력. 지난번 미련한 권성동 문자의 위력은 뭐예요? 내가 넘버 2에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문자하는 거 맞지? 앞으로 뭐 필요한 사람들 나한테 와. 내가 넘버 2야 까불고 있어. 장재원이 넘버 2 아니야. 내가 넘버 2지. 권영세 넘버 2 아니야. 그건 넘버 3, 4 이 정도 되지. 내가 넘버 2야. 이거 힘자랑하다가 지금 깨고 다 갔잖아요. 미련해서 그렇고 권성동은 미련해. 근데 이 교활한 이재명은 야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하네. 그리고 전쟁 선포를 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싸우는 전략이 달라. 여기는 하이에나급이야. 권성동은 말하자면 곰이라고 그럴까? 그냥 뭐 사자고 호랑이고 막대미잖아요. 서가지고 그냥 아 내가 힘세다 이러고 곰이고 이재명은 하이에나죠. 아 하이에나들이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개딸들 쫙 모으게. 그러고서는 자기보다 큰 덩치하고 싸울 때는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하이에나들은요 생식기를 물어요. 전략이 대단해. 맞짱을 떠서 안 되는 큰 동물들 있잖아요. 생식기 물어뜯어. 그러면 그냥 푹 주저앉는다고.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식기 물어뜯으면 푹 주저앉죠. 그럼 그때 쫙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어. 아우 하이에나들이 그래요. 이제 이재명 전략은 권성동의 고음 전략과 다르지. 일부러 노출시키잖아. 거기는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기도 일부러 노출시켰어 내가 볼 때. 근데 미련하게 놓지. 내가 곰이야. 내가 넘버 2야 내가 힘이 세. 이런데 이 하이에나들은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다 생식기 확 물었던 노출 전쟁이야. 그런데요 나온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 뭐 다 외우지도 못하죠. 또 어젯밤에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쌍방울 후원 대북단체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북한에 15억을 지원했는데 아니 북한에 15억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야. 그 당시에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북한에 지원을 하면요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손가락질하지. 저것들 못 믿는 놈들이네. 아니 지금 우리 동맹 맺어서 다 대북 제재하자는데 저거 뒷구녕으로 북한에 지원을 해. 저거 저놈들을 어떻게 믿고 저거 동맹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안보 협력을 해. 저것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왜 그걸 지원하는 자체도 문제인데. 자 이게 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다시 말해서 쓰리쿠션 슈킹했는지. 그러니까 경기도 돈을 법카 비슷한 겁니다. 이게 샌드위치 스시 사 먹는데 경기도 돈을 가지고 사 먹은 거 아니에요. 슈킹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북한에 지원합니다 해놓고 15억 경기도 돈을 땡겨준 거예요. 누구? 쌍방울 통해서.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변호사 대납 이거 수사하는데 쌍방울과의 수상한 지금 자금 흐름이 100억 어저께 나왔죠? 50억 두 개를 이렇게 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렇게 쌍방울 관계회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흘러들어갔는데 이태영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 거기 사회이사고 뭐 그거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상하죠? 자금 흐름이.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 게 그 이제 대북 지원하는데 거기에 쌍방울이 후원하는 대북 단체입니다. 대북 단체에 경기도가 15억 북한에 15억 물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한 게 확인이 됐는데 그때 그 대북 단체는 경기도가 주최한 그 남북한 행사 비용을 지원했던 단체고 쌍방울 4억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 단체는. 그 누가 봐도 이제 쌍방울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쌍방울이 후원하고 쌍방울 건물 내 사무실도 있고 그런 단체예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이재명과 이재명 대북지원단체 쌍방울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요거는 너무 빤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9년 4월이네요. 경기도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서 북한에 이제 밀가루 묘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0억 상당의 밀가루하고 뭐 산림
복구 위한 5억 상당의 묘목을 지원한다 발표를 했는데, 민간단체 선정해서 이제 물자 구입하고 운송 맡기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 단체가 아태평화교류협회인데 여기 이 사무실이 쌍방울 4옥에 있어요. 그래서 아태평화협 여기 사업자 선정 한 달 전에야 통일부로부터 이제 대북 지원 사업자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지원 자격도 한 달 전에 얻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북 지원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단체야. 그러니까 이것도 페이퍼 단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한 경력이 없고 그 대북 지원 사업도 한 달 전에, 그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한 달 전에 얻고 그랬는데, 여기에 안모 아태협 회장이, 이 페이퍼 단체로 의심되는 아태협 단체 여기 회장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 사내 이사 또 겸하네. 이거 봐요. 그 시기가 또 겹쳐요. 이게 다 아시죠? 사무실은 쌍방울 회사 쓰고 그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의 사내 이사고. 에휴,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뭐 민주당 소속 도의원까지 나서서 불투명한 이 사업, 이거 이상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달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이게 전달이 됐어도 문제고, 대북 제재 기간에 경기도 돈을 이재명 변호사 대납과 의혹이 있는 쌍방울을 통해서, 쌍방울의 지원을 통 거기에 지원을 받는 단체를 통해서 줬어도 문제인데, 안 줬으면 슈킹했다는 거지. 경기도 돈을 이쪽에, 다시 말해서 쌍방울 쪽, 그 날 도와주는 쪽에, 그래 니네들이 나 돈 이거 변호사 대납도 하고 그랬으니 돈 모자라지, 그래 경기도 돈 내 돈은 줄 수 없으니 경기도 돈 이렇게 쓰리쿠션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TV조선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어젯밤에. 그러나 경기도나 그 아태 단체 안 회장은 북한에 뭐 제대로 전달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달은 됐다는 게, 그러니까 슈킹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달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 관련 사진도 중국에서 찍은 사진뿐이래요. 사업 관련 사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북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주접을 떱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가 웃기는 거는, 쌍방울과의 그 관련을 자꾸 기자들이 물으니까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이 전부다. 쌍방울 내복 사 입은 게 다래요. 야, 이렇게 자기 변호사가 쌍방울 깊숙이 관련된 사회 이사인지 뭔지 그렇고, 거기에 경기도 돈이 들어가고, 경기도에 하는 사업에는 쌍방울이 막 지원을 하고, 거액의 지원을 합니다. 근데 도지사가 몰랐다? 그냥 나는 그냥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게 전부다? 하기야 뭐 자기 측근들이 죽었는데도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뭐 쌍방울을 인정하겠습니까? 쌍방울이고 원방울이고 쓰리방울이고 인정하겠어요? 요즘 댓글에 이게 이모티콘으로 돌아다니는 게, 남녀가 빨간 그 쌍방울인지 내복 입은 사진 늘 갖다가 이렇게 막 스티커처럼 붙이더라고요. 쌍방울 내복 사 입은 거밖에 모르신다니까. 이젠 또 내복도 다른 거 사 입으시겠지. 이제 소환 안 갈 거지? 뭐 분명히 안 가지만, 안 가도 기소 칩니다, 검찰에서. 왜냐면요, 공소시효 9월 9일이니까 그 전에 기소 칩니다. 안 나와도 소환. 근데 소환장은 일단 보냈으니까 안 나가면 누가 의심받는 거야? 당연한 거죠. 이제 쭉쭉 들어갑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휘하에, 그 다음에 검찰총장도, 야, 한동훈 못지않은 사람이래요. 쭉